마지막 발언입니다. 5분 세팅해 주세요. 5분 하겠습니다. 똑같이 3분.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저를 여기 오게 했습니다. 안산이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붉어지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보면서 느꼈던 허탈감, 자괴감, 허망함, 그리고 끝없는 절망감이 저를 광화문으로 내몰았고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기울어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내비두고, 첫 번째, 두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연설문을 썼는데 이 연설문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손실이한테 보내가지고 보게 했다. 그것을 그리고 초반에 대통령 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초반까지 하게 했고 보좌진이 갖춰진 다음에는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검찰 발표를 보면은 대통령의 그 같은 발언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은 국가 기밀을 몽땅 들어가지고 누시켜가지고 순실이한테 보냈고 그리고 그것도 금년 5월인가 4월달인가 그랬다 그래요.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나는 국민 여러분께 외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박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벌건 대낮에 생방송으로 대국민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모든 것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쩌면 당장 대통령 측에서 사표 쓰고 내려와야 될 필요 충분한 조건을 이미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제 기능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100만 군중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사표 쓰면 안 돼. 끌어내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서울 사람, 무슨 지방 사람, 부산 사람, 강주 사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할 것 없이 제외 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강화문 사거리에 모여 할 것이며 모여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멀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서 광화문까지 대통령 퇴진이라는 목소리를 힘차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며 또한 권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난 여러분께 힘차게 외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태어난 곳이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이라는 낙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개판치고 있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광화문에 가서 대통령 물러나시오 하고 외치고 왔습니다.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다. 제가 어머니께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말씀이 오냐 아들아 참으로 잘했다. 네가 평생 애미 속을 썩이들이 이제 사람이 되고 효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됐어. 나는 이렇게 해서 졸지에 갑자기 계획도 없이 느닷없이 착한 사람 효자가 되고 말았어요. 술과 마늘을 먹었어. 살다가 나 이런 일로 효자 되기 처음입니다. 처음 효자 된 저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이고야. 자 마지막이니까 그 어머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카메라면 나와요? 안 잡혀. 카메라로 좀 보여. FHD인데 안 보여. 인증샷이야. 잡아주세요. 근데 나올 줄 알았어. 인증샷이야. 제가 찍어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스캔 하고 있어. 뒤로. 아이고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86세 된 우리 어머니 박근혜 퇴진 팻말 멋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십니다. 오. 그래도 더욱더 만수무강하시라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힘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방금 박수 쳐주신 우리 어머니 오래 사실 겁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누가 먹어주겠습니까? 안 먹어줘. 우리가 우선 먹겠다. 우선 우주에서 기운을 받아가지고 좋은 날, 좋은 시 날짜 잡고 그날 내려오시려고 그럽니까? 빨리 내려오시고 뭐 빨리 내려오시는 그것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살고 뭐 보수 원격이야? 우리도 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가 포함된 우리 대한민국도 좀 조용히 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도 좀 편히 발벗고 살고 그렇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제 연설을 끝내고 오늘 백만 군중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큰 절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는 안 올라왔으면 한다고요. 아유.